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하나투어와 금호타이어, 혜성DS, 유바이오로직스, 나노신소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건희 대표의 픽은 클래시스, 원텍, GST, LS,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뭐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추가 매수 어느 정도 가격에서 할까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네, 6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 지금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에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일회성 특별 성과급 비용을 좀 제외한다면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60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비용을 제외하면 지금 114억입니다만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한 16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완벽하게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작년에 어떤 제가 볼 때 성과급이 나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정상 궤도를 넘어선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 온라인 패키지의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좀 단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레벨을 좀 상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어떤 상승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결당 순이익 같은 경우 3에서 40% 정도까지도 좀 제가 볼 때 측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당 배당금이 한 뭐 최대 1,600원까지도 좀 기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수 친화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력 한번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6번째는 어떤 종목이죠? 예, 미용 의료기기에서 지금 클래시스, 대장주인 클래시스 갖고 나왔고요. 좋습니다. 일단 클래시스 보시면 뭐 지금 최근에 전 사실 재무제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거의 50%를 육박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오히려 선반영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죠.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륨어랑 슈링크로 이제 알려진 회사인데 최근에 지금 보면 예, 글로벌 인증 확대라든지 그에 따른 수출 증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4년도에는 이제 올해는 볼륨어 해외 진출을 본격화시키겠다. 슈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을 업해서 지금 기존에 나갔던 회사에 네. 나갔던 업체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교체 주기가 또 왔고 또 이제 신규 개척도 하고 있는데 볼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많이 팔렸는데 해외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거는 이제 이런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뭐 피부과나 이런 데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데 그 안에 보면 카트리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소모품을 클래시스 걸 쓰면 그걸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깔아놔야지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탑픽은 여전히 클래시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해석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7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됐는데 일단은 뭐 반덤핑 잠정 관세율 확정으로 해서 약간 좀 약간 환입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대비해서는 유의미하게 좀 영업이익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유럽 쪽, 북미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트남에 지금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들 증설이 좀 완료되면서 이와 관련된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윈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노우 타이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뭐 올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1분기까지는 계속 날씨가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1분기도 좀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여전히 초과적인 흐름이 좀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작년 3분기부터 이어진 실적에 대한 상승세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베트남 쪽 같은 경우는 네.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타이어까지 설명 드려봤고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한 종목 더 주시죠. 네, 미용 의료기기에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종목 예, 원택인데 원택. 예, 원택은 좀 안타깝게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작년 여름에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한 30% 이상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잘 쉬고 있죠. 이럴 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지금 최근에 뭐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중에 전 두 번째로 좋은 회사를 원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영업이익률은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요. 레이저 관련된 치료기기뿐만 아니라 고주파 치료기기 올리지오로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레이저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치료기기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기기까지 골고루 지금 수술용 장비까지 매출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회사인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예상을 뛰어넘는 올리지오 X 판매 수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원택 아시아를 설립해서 최근에는 태국 및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좋아하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인이 많은 이유는 아 이거였구나 하고 지금 다 덤비는 거죠. 물론 이제 막상 써보면 그다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예,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관리를 하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원택이 앞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영업망을 펼쳐 나갈지를 보시면. 그 뉴스가 아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두 번째 픽으로 원택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엔 유혜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혜성 DS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장용 쪽에서 살짝 좀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주가의 탄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네. 전장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이후에 거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의 뭐 더 이상 주가상으로는 잃을 것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즉슨 1분기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203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4분기 대비해서 한 24% 이상의 성장세가 좀 예상된다는 점. 결국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조금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IT용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뭐 DDR4 관련돼서 패키지 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중국의 레거시발 지금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중국에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침투리 우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DR4는 중국에서 DDR5는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네.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워낙 좀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좀 기저효과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올해 한 영업이익 한 1,3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좀 기대치를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점에서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성 DS는 저점 반등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GST입니다. GST 잘 가다가 지금 잠시 쉬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쉬었다가 또 가겠죠. 이게 네. 금방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이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요즘에. 네네, 저도 이제 그렇죠. 공부를 해보면 아직은 이제 뭐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런 정유 업계들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액체라고 해도 약간 윤활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활유를 만들어 봤던 회사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맞고요. 근데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액침 냉각 기술을 일상형, 이상형 이렇게 있는데 그 일상형과 이상형은 약간 기술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이 이상형까지 지금 다 개발이 완료됐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돌려봐야 되는데 일상형은 지금 하고 있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이상형은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뭐 당장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향후에 한 1, 2년 뒤에는 충분히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TSMC향으로 지금 또 칠러 장비, 이게 원래 본업입니다. 칠러 장비를 주로 납품했었는데 TSMC가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장비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T가 여기 이제 첫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TSMC에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본업인 칠러 장비로 다시 한번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GST 지금 조정 받고 좀 쉬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때 오히려 기회를 잡자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켤 때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이 아홉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아홉 종목은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약간 CMO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작년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연간 실적 흑전을 좀 기록을 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콜라라 백신과 관련돼서 지금 WTO가 좀 일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우리나라보다는 좀 개발도상국이죠. 뭐 좀 사우디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유비콜 S라는 이제 콜레라 백신과 관련돼서 지금 WTO 지금 PQ 심사 통과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식약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출 허가를 득한 상황이고 지금 WTO에서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수가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평균 3천만에서 지금 이제 올해 되면 한 5천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2분기부터 이 공장이 좀 가동하기 때문에 캐파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여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더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을 알려주시죠. 네. 좀 무겁지만 그래도 꾸준히 갈 만한 LS를 갖고 나왔고요. 어제 오늘 다행히 조정을 잘 받아서 네. 가격은 좀 부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LS는 뭐 포트폴리오 너무 좋죠. 지금 뭐 전선 아까 전력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 뭐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뭐 전기차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전기차가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로 다 전환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전력량의 2.5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전기의 시설은 전력 시설은 확충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수혜를 볼 만한 게 결국에는 아까 했던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까지일 텐데 특히 전선하면 뭐 가온 전선, 대한 전선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LS 보셔야 된다. 네. LS 전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LS 전선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LS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LS는 그룹 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그 회사들 소재 회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회사를 샀는데 여러 포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인 자리고요. 전고 차트 보여주시면 전고점을 지금 한번 뚫은 상태에서 다시 전고점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매수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선 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좋고요. 자회사들 실적 탄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선 뭐 전력 관련해서 종합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 LS를 보는 게 낫다. 큰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우상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S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인데 나노신소재 네. 주셨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체 네. 유심조님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나노신소재 네. 14만 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많이 빠지고 외인 기관 매도 포지션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주셨어요. 지금 14만 원이면 그래도 약수익 중이니까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일단 저는 조금 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좀 키워드 싸움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섹터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CNT 도전제, 음극재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키워드 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가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와 좀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CNT 도전제 지금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 2022년 좀 대규모 좀 조달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 폴란드를 좀 시작으로 해서 좀 상당히 많은 생산 거점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CNT를 모두 좀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희소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올해 매출은 한 1,700억, 영업이익 310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5%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숫자가 나오는 2차전지 쪽에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어떤 좀 상승세는 오히려 전고점 대비해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10만 원대부터 제가 볼 때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40%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30% 이상의 좀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가지고 계신 일제유심조님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이건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네. 종목인데 네. 따상님께서 이수페타시스를 36,900원에 아마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시 좀 수익권 아래로 내려갔는데 5만 원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끌고 가도 괜찮을까? 이번에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뭐 전 뭐 그건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네. 네, 지금 목표가가 58,000원짜리 하나 나왔고요. 오늘 또 어제 나왔고 또 이게 신형에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보수적으로 보는 쪽인데 굉장히 네.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KB에서도 최근에 55,000원짜리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증설한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고요. 하고 있고 사람도 더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MS라든지 주요 이제 IT 업종 업계한테도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페타시스는 지금 모든 그 어떻게 보면 PCB 업체들 중에서 홀대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렇죠. 탑픽이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사람들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습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통신 장비에 들어갑니다. 제가 자주 갖고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오래 쉬었다가 이제 고개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기대감으로 사실은 HBM에 대한 기대감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 쭉 올랐죠. AI 그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한다는 이유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강하게 받고 다시 오래 쉬었죠. 그리고 다시 들어올렸는데 여기서 금방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전고점 부분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충분히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5만 5천 원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저도 오늘 목표가는 5만 원을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춰서 지금 통화하셨어요. 시청자분과 이스페타시스까지 마지막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종목면만, 탑픽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나노신소재 탑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이건희 대표님은? 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두 분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또 때마침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신 종목으로 탑픽 골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